다 없어졌어. 와, 세상에. 그래서 정말 기적. 얼마나 기적이야. 네. 말기였는데, 막 전부 막 간에도 전이가 되고, 뭐 복수에도 전이가 되고, 막 이래가지고, 서울대 교수가 두 분이 다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. 그게 언제 죽는 얘기죠? 그게 제가 작년 12월 28일 날에 이제 삼성의료원에서 진단을 받고, 그래서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다시 서울대 병원으로 가서 다시 또 재검을 했어요.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요. 그게 날짜가 있는 올해? 네, 올해 1월 8일 날. 빨리 좀 1월 8일에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어요. 치료를 받았는데 너무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었어요. 막 정말 죽기보다 힘들었어요. 그리고 처음에 너무 통증이 와갖고 어떻게 막 진짜 막 방을 막 뒹굴었어요. 애 낳을 때 그 산통보다 더 심했어요. 산통. 항암 치료를 몇 번 하신 거예요? 18번을 했어요. 아, 아, 지금 잘하신 것 같아요.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? 항암, 예, 그런데 지금 항암 치료도 이렇게 받으면서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예, 예. 너무 이렇게 자연치유만 하면 조금 병행을 저는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몰라갖고 그랬는데. 그래서 나중에 도저히 난 못 받겠다고 차라리 이대로 죽겠다고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치료를 적극적으로 막 우선치료 진짜 우선치료를 진짜 신경 써서 했어요. 사람들 모아놓고 그래가지고 했고 대단해요. 자연치료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을 거쳐가지고 이제 암이 줄어들었다 이랬는데 가니까는 없어졌다. 암이 박수! 아, 잠깐만. 저 중간에 또 가니까 많이 줄어들었다 그랬어요? 예, 중간에 가니까 암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 이랬는데, 이제 나중에 가니까는. 다 없어졌어. 와, 세상에. 그래서 정말 기적. 얼마나 기적이야. 예, 그래갖고. 그런데 제가 이거를 치유를 하면서 우선치료를 하면서 느낀 게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세상. 제가 이렇게 힘도 에너지도 다 폭발하고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세상. 제가 이렇게 힘도 에너지도 다 폭발하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서는 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. 한 지금도 이렇게 좀 발이 이게 저려요. 항암 부작용으로 항암 부작용으로 저리고 있는데. 머리는 이제 좀 나기 시작했어요. 그래도. 안 받았으면은 더 건강해지.